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주 52시간인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집장갑진 119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에서 11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설문에서 근로시간 개편으로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가 적정한가를 물어본 결과 48.3%는 가장 짧은 48시간 이하를 꼽았습니다. 응답자의 77.9%는 근로시간을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9.6%였습니다.